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틴의 새로운 로드 시리즈 D12E, D12E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19년 들어서 마틴이 좀 라인업 정리를 약간 했는데요. 이제 로드 시리즈들이 원래 예전에는 뭐 DRS1, 2, 뭐 GPC, RSGT, 뭐 DRSG 뭐 그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이름들이 있었고, 이거를 다 풀어서 얘기하면 뭐 GPC, RSGT 같은 경우에 뭐 그랜드 퍼포먼스, 커트어웨이, 글로스 탑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다 거의 약자식으로 돼 있어서 좀 얼핏 보고는 구분이 어려운 이제 그런 모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모델 네임들이 개편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마치 뭐 마틴의 본사에서 나오는 스탠다드 시리즈들처럼 D10, D11, D12, D13 이런 식으로 다 숫자로 10부터 13까지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모델들이 개편이 됐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12번 모델이 새로 생겼어요. 이 모델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에 DRS1, 2 있었는데 DRS2가 지금 이제 D10의 시트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이 개편이 됐는데, 그 D10의 시트카 탑 모델의 유광 버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2번, 12 모델은 다 상판뿐만 아니라 측후판도 다 이렇게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12랑 13이랑 다 유광인데, 이제 디자인적인 차이는 12번들은 요 바디의 바인딩이 검정색 바인딩으로 되어 있고요. 핏가드도 검은색이에요. 이 로드 시리즈 중에서 검은색 핏가드는 12번밖에 없습니다. 10번, 11번, 13번 다 이제 토터스 모양의 핏가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12번만 검은색 핏가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델 개편되면서 한 가지 차이는 예즈CRSGT나 뭐 000RSG, GPCRSG 이런 모델들은 스케일업이 되어 있었는데, 로드 시리즈의 모든 드레드넛 모델과 드레드넛이 아니더라도 그 000RS1, RS2 이런 모델들은 이제 스케일업이 안 된 브레이싱이었는데,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로드 시리즈의 전 모델에 다 이 스캘럽드 엑스브레이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좀 더 이제 성량이 살아나고 약간 더 선명한 성향의 소리가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소리를 이렇게 설명하면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로드 시리즈 소리가 약간 텁텁한 느낌에 너무 저음이 밸런스가 강하고 고음이 너무 묻혀있지 않나 싶은 그런 약간 텁텁한 느낌의 소리가 나는 기타였다고 하면, 이제 스케일업이 되면서 좀 더 울림이 강하고 좀 더 선명한 느낌에 좀 더 확실히 구분이 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기타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릿지와 지판은 로드 시리즈가 다 동일하듯이 이제 친환경 소재인 리치라이트, 그리고 새들은 터스크, 요 앞에 있는 너트는 이제 화이트 코리안 인조 대리석 재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요 화이트 코리안으로 되어 있고, 요즘 거의 모든 마틴 기타가 뭐 통일되는 추세인데, 너트 폭은 44.5mm, 1과 4분의 3인치 그런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드 시리즈들이 다 그런데, 이 헤드 앞면에 있는 이 무늬목은 나무가 아니고요, 로즈우드 문양이긴 한데 나무가 아닌 HPL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번이 다른 로드 시리즈와 다른 점이라고 하면 딱 이 뒷면에 헤드 머신인데요. 보통 로드 시리즈는 다 일반적인 요 폐쇄형 기어가 안 보이는 일반적인 모양의 헤드 머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 12번만 이렇게 오픈 캡 헤드 머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 기어 헤드 머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그로버사의 제품이네요. 그리고 이 렉은 예전에도 동일했는데, 요 뒷면의 렉 쉐입은 퍼포밍 아티스트 쉐입이에요. 일반적으로 뭐 요즘에 스탠다드 시리즈들의 이제 모디파이드 로우오버리라고 해서 뭐 개량된 타원형 넥, 그렇게 제가 이제 직역을 해서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얇은 느낌이에요. 이 테이퍼도 요즘에 마틴이 너트가 44.5mm로 거의 다 통일되는 것처럼 올라갔을 때 좀 지판 폭에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넓어진 대신에 이 위에는 그렇게 넓어지지 않는 이 하이퍼포먼스 테이퍼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테이퍼는 올라오면 여기가 조금 더 넓어지거든요.
얼핏 보면 스탠다드 모델의 D18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운드 샘플 녹음하면서 들어봤을 때 소리도 확실히 예전에 E로드 시리즈보다 좀더 확실히 성량이 커지고 선명해진 느낌의 그런 소리가 나는 기타라는 게 느껴졌고요. 또한 가지 비교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차이점이라면 일반적으로 뭐 소리에 관련한 스펙이 다 동일하고 기타가 유광, 무광 이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 보통은 무광의 기타가 좀더 뭉툭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소리가 나고요. 유광의 기타가 좀더 선명하고 단단한 느낌의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아주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확실히 차이가 있긴 있어요. 무광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 D10 시테카 모델과 비교해 보시면 D10이 선명함이 약간 더 떨어지고 좀더 대신 약간 더 묵직한 느낌의 소리라고 하면 이 D12는 좀더 단단하고 선명한 그런 느낌의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기타의 소리는 곧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방문하시면 직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